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회장님하고 얘기하면 대본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4탄인가요? 5탄인가요? 5탄, 5탄 빨리 회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요. 네. 지금 이제 아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뷰티 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획안,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일단 요거 뷰티타운은 원래 제가 그 아산시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정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신청을 했죠. 했을 그 기획 자료는 돼 있습니다. 그 네.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숙사가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룸 형태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위락 시설이라든지 또 마찬가지 식당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아카데미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수영장이라든지 또 운동시설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뷰티타운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감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건축 그 건설 회사에서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보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인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기획서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사업 제안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목요일 날 쉽게 말한 지난 목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미타운 이래 가지고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캠핑이라든지 야외,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라이프 스쿨 타운, 뭐 감성적인 휴양 명소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거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제안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첫째, 저희들 그 뷰티타운은 일반인들한테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배곡생 가족들한테만 특별하게 정말 멤버십에 대한 자부심과, 또 마찬가지로 이 뷰티타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야 정말 가장 아름다운 뷰티타운을 제가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이 아니면 함부로 막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부분과 휴양소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자존심과 정말 배곡생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알리려고 한다 그러면 희소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이제는 막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곡생 가족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미의 충진의 공간화 이래가지고 휴식 공간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래 보면 좀 자연 친화적인 부분과 퀄리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부, 헤어, 네일, 반영구, 메이크업에 관련되어 있는 체험, 그 다음 공간, 그 다음에 헤어라든지 피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럭셔리하게 지금 현재 기획이 나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아산 그 보면 데이터센터 2층에 일단 피부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10월 달부터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 대신 막 그렇게 럭셔리하게는 아니고 요거는 일로 가기 전에 제가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냥 요거는 이제 뭐 기획 그 회사 기획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드라마 그 촬영에 그 배곡생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모 드라마에서 저희들한테 PPL 그 광고 제의가 와가지고 제가 잠깐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물류기지 옆에죠. 여기 이제 전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더, 그러니까 공장 내에 부분이 아니고 사이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뷰티타운이고, 이제 보면 요게 이제 그 뷰티타운 그 전체적인 빌딩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럭셔리한 그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짓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곳을 요렇게 좀 럭셔리하게 해서 손님들이 오면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오면 휴식을 할 수 있던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장님 이건요. 네. 회장님 일반 사람들을 못 들어가고요. 네. 우리 최상류층이 이 저기 배국생 뭐죠? 네. 이거 명경지수 쓰는 사람만 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쓸 거니까. 제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시키마 캠핑처럼 이렇게 또 여러분들 빌라죠? 풀빌라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건 포토존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운동장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운동장에도 이렇게 애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산시 애견 운동회는 저희들 그 배곡생 그 운동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 그래요? 단점이 많아가지고 올해도 지금 신청은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보류를 한 게 뭐냐면 우리 한 회장님이 열심히 조경을 하고 있는데 운동회를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그 오물 때문에 제가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견 인구는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조에서 이번에 그 10월 달에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애견 샴푸가 아마 한 방으로 샴푸가 저희가 돌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극비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 애견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애견 이걸 해야지 네. 그 샴푸가 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배곡생 그 주위에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연회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기획 디자인해서 캠핑 운동장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사지라든지 편의시설 시설도 지금 굉장히 좀 럭셔리하게 이제 우리가 피부샵으로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사우나라든지 피부샵은 아마 제가 최고급으로 제가 진행할 걸로는 제가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컨테이너하우스에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그 주위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나와 있습니다. 정원. 그 다음에 이제 둘레길은 이렇게 LED로서 해놓으면 밤의 명소. 밤의 명소. 근데 아무나 못 들어오고 멤버십이 그렇죠. 돼줘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LED로서 야경이라든지 둘레길을 해놔도 우리 멤버십들이 만약에 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궁금해 미칠 거예요 아마. 맞죠? 그 정도로 우리가 가족들이 오면 그래도 다닐 때 아우 그래도 아이고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맞죠? 격려하고 이런 그 멤버들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시일반 모아서 이걸 씨앗을 네. 다 뿌려놓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굉장하죠. 예, 네. 제가 전체를 22,000평을 제가 밤에는 LED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 아마 그 충남의 명소가 될 거야. 아마 거기에다가 뷰티타운까지 돼버리면 아마 관광 명소까지도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의 고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참 충과 효의 네, 명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둘레에 보면 이제 펜션식으로 와서 편안하게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가 다 구상을 하고 있고요. 충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간을 또 이동식으로도 가능하고 컨테이너 하우스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요건 해운대예요. 해운대 부분을 제가 예시로 이제 저한테 가져온 건데요. 이용 가능한 컨셉들이 또 웨딩 그리고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면 예, 좋겠네요. 예, 자녀들이 그건 일반인은 아닌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그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웨딩 공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지금 이제 계속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뭐 멀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뷰티타운이 완성되고 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제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거의 많이 온 거를 느끼거든요. 아 그럼요. 그거 네. 느끼니까 또 우리 가족들이 감사한 게 또 뭐냐면 네. 차등을 지금 들어오는 사람과 네. 전에 있던 사람과 이렇게 차등을 대우를 받는 거에 또 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럴 네.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안 보일 때 이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왜? 보이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대기업은 뭐 삼성 같은 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말 벽옥생은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제가 먼지 털고 맞죠?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뷰티타운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주위에 이제 그런 테마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명소가 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희들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요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도 테마별로도 다 만들 수 있고 맞죠? 이 공간에도 다 할 수 있고 회장님 여기 4차선이 된다면서요? 이 4차선은 벌써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 있는 땅 있죠? 이게 예.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예. 참 안타깝게도 이거를 앞에 있는 주주들이 팔아버렸는데요. 이 땅의 주인이요 평당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옥생 때문에. 그렇죠. 그 1,000만 원 해도 안 파는데 우리는 그 한 평에 1,000만 원짜리를 22,000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만 하더라도 부동산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300만 원 정도. 예, 300만 원. 지금 대곡생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팔고 싶어요. 안 팔지. 아유, 저 뒤에 그렇죠. 저것도 이것도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요거는 다 사야 되는데. 제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땅도 벌써 이분들이 벌써 알고요. 평당 1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옆에 있는 땅이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평당 1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돼 있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미팅한 그 모 회사의 회장님이 인삼밭과 요 땅은 자기가 구매를 해서 저하고 협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이거를 땅을 산다 그러면 저희들하고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 되죠. 그 대신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김 선생님한테 이거는 꼭 저희가 구매를 할 겁니다 했는데요. 그 어르신이 배옥생에 팔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면서 뭐지 그게 맹진대 도로 길을 막지 길을 말아라 선대 회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 기숙사거든요. 기숙사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끝났거든요. 네. 근데 요 뒤에 보면 이 마을에 길이 저희들 그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작업주회사님은 그걸 막지 말고 그 앞에 담을 쳤어요. 근데 그 앞에 땅을 제가 이번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저도 이제 요 땅까지도 제가 구매를 하려고 제가 그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요. 이제 제 3자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에도 팔지 않겠다 그러니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뷰티타운이 만들어지면 일로 바로 도로를 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했는데 사실은 또 이 땅이 또 우리 땅이에요. 도로가 이해하시겠죠? 도로는요?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게스트를 해가지고 담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 주유소 바로 옆에 이 도로는 우리 땅입니다. 예, 이렇게 기숙사 도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뷰티타운으로 와도 되고 롤로와에서 와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뷰티타운을 제가 조성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정말 백옥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티타운과 정말 이 뷰티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궁금해야 더 백옥생의 브랜드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개방을 하고 지금까지는 막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희소성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화장품 공장이 있잖아요. 이 화장품 공장은 현재 이 2층짜리인데요. 5층짜리로 다시 올려가지고 더 많은 생산량을 할 수 있는 라인으로 만들고 여기는 최첨단 물류 기지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팩트가 리모델링을 할 때 사면을 전부 다 유리로
할 겁니다. 그리고 비타비앙코라는 그 대리석을 통해 가지고 이 공장 자체가 유리로서 안에서는 바깥으로 보이게끔 해서 정말 화장품 공장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단으로 만들 것이고, 그 뒤에 여러분들 여기 아시죠? 그 물탱크가 있죠? 네네. 여기는 앞에 제가 바위 조형물로 해서 폭포수가 흐르도록 해서 공장에서는 일을 할 때 그걸 보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와, 공장을 방문해서 둘레길을 돌더라도 그 환경이 제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부분으로 만들려고 1차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리모델링 하더라도 유리로서 제가 그 골경 그대로 놔놓고 유리로서 제가 완벽하게 제가 아름다운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네. 저기 배재우 고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난 2026년도에 네. 2026년도에 나는 은퇴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렇죠. 네, 회장님을 선택을 할 때 큰 마음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그냥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김선생이라는 사람을 믿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에게 저는 주주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네. 부분이 그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이제는 사실 쉽게 주주가 됐습니다만은 아마 10월 달부터는 아무나 또 주주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그 주주분들이 이제는 경영 주주분들이 이제는 심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주주 이제 투자하는 부분은요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에 관련된 부분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장님의 이념과 선대회장님의 이념과 저의 이념을 말씀드렸을 때 네. 어떤 스님 드렸잖아요. 스님께서 내일 경매로다가 토굴인가 그거를 받으시려고 했다가 그 돈을 전재산에 갖다가 네. 회장님께 그냥 그리고 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 내 손을 떠났고 네. 회장님이 이거를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이건 어디다 잘 쓰셨겠지 네. 이거를 뭐 잘못 쓰진 않았겠지 하고 그때 딱 접으신 분들이 네. 계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투자한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요 정말 책으로 이만큼 엮어야 되는데 반드시 저는 책으로 엮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콘텐츠가 또 앞으로 우리한테는 많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완성됐을 때는 완성되고 나선 완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와닿지가 않은데요. 이런 콘텐츠가 앞으로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에서 저는 신패러다임의 새마을 운동 발상지가 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신패러다임의 사회적 부모가 우리 배옥생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한 부자들이 나오면 이 돈을 우리가 뭐 싸들고 내 자식한테만 몽땅 주고 이런 부모들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 부모들은.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은 가지려고 하고 또 모으려고 하면 항상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돈은 우리가 나누고 이거를 회전만 시키면 더 선한 영향력으로서 부풀어진다는 것이 바로 돈의 원리듯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행복의 기준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나눔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한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고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배곡생에서 우리가 만들어야만이 된다. 지난 멤버십 5일날 네네. 미팅 하신 분 계시죠? 부부가. 아 네네네. 기억하시죠? 알죠. 예 맞아요. 확인하러 오셨죠. 아 그 부부가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네 매일. 맞아요. 맞아요. 김선생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네네. 아 그만하라 그러면 또 갖다 투자하고 또 네네. 갖다 투자하고 또 돈만 네네. 생기면 갖다 투자하니까 부부 싸움이 항상 많으셨대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확인하러 오신다고 네. 오셨다가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저희는 3천만 원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1인당 9천만 원을 하셨어요. 와우. 아, 그 남편이요? 네. 와우. 역시 그러니까 저를 확인하러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래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금액일지라도 우리가 막 뭐 실질적으로 뭐 수천억 뭐 수조를 뭐 투자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 아산을 살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제가 기회를 드렸고, 이제는 이제 1금융에서도 이제 저희들의 론이 나오면 이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은 혜택을 누리는 쪽에 맞아요. 투자하시고,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 우리는. 누리는 쪽에 투자를 하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론으로서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다 돈 투자받아 갈라 그러면 언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혜택을 드리려고. 그렇죠. 그리고 40년, 네, 40년이 넘게 맞습니다. 그 지사장님들한테는 은혜를 갚고 그럼요. 싶으시고 이게 맞습니다. 이 선대회장님부터 내려오신 이런 이념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 배옥생은 진짜 우길승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회장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밤낮 없이 24시간도 부족해요. 사실 24시간도 네. 부족하고 회장님을 뵌 분들은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도 회장님을 뵈면 아 내가 저분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좋은 분들이 계속 지금 이제 방문하고 계시고 또 오늘 오후에도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큰 유통회사에 또 오너분들이 오시거든요. 왜냐 이제는 우리 제품을 소비하겠다. 우리 멤버들한테도 우리 배곡생 제품을 이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소문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당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모주에 투자하신 분들.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어떤 가치를 높이는데 계속 이제는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2024년도도 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후손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한 10탄까지 찍어야 되는데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이걸로 마무리 네네, 짓겠습니다. 네. 자 점심 먹어야겠어요 우리도.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